지은이랑 냥이랑 땡냥 꽁냥. 오늘은 번호편. 아가 번호예요. 아가 번호는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아가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주씨가 너무 번호를 예뻐해서 저렇게 매일매일 그루밍을 해줬답니다. 지금은 주씨가 하늘나라로 가서 저렇게 그루밍을 못해주지만요. 근데 지금은 아빠랑 짝꿍이에요. 우리 형제 중에 아빠랑 똑같이 생긴 단 한 명의 고양이인 거죠. 이거 비밀인데요. 아빠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애들이 아빠를 닮았으면 좋았을걸. 보노만 닮았어요. 아, 근데 보노가 얼굴에서 아빠는 약간 2% 못 닮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아, 보노의 콧등이 엄마를 닮았어요. 아, 그 부분이 가장 아쉽죠. 아빠 닮았어야지. 우리 보노 뭐해? 아, 저 정신 잡는 것봐. 다리 뻗어서. 아이고, 정말 배를 바닥에 푼 다음에 저렇게 편안히 앉아서 그루밍을 하죠. 저렇게 안 하면 배를 그루밍하기 힘든가 봐요. 뱃살이 워낙 훌륭해서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완성된 우리 덩어리들. 아, 너 너무 귀엽다, 내 새끼. 스피아랑 보노랑 저렇게 사이 좋아 보이지만 싸우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못생긴 보노도 가끔은 있네요. 뭐니 뭐니 해도 보노의 최고 매력은 귀여움이에요. 작고 귀여움. 물론 우리들 기준으로 작긴 하지만요. 우리 보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슬슬 무슨 시간이 돌아왔어요? 복습의 시간이 돌아왔죠. 민트도, 스피아도, 그리고 이 다음은 누굴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토리. 토리 이 사진은 좀 못생겼죠. 근데 토리는 못생겨야 매력있어요. 그 다음에 보노. 이렇게 아무리 봐도요, 애들이 같이 섞여있으면 구분이 안 가요. 솔직히 저희 엄마는 계속 내 말이 다 섞여서 헷갈리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봐도 헷갈리나 봐요.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봐요.